네, 전국의 을지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지대 EU 자기추천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을지대의 발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가 또 2021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전형은 EU 자기추천, 네, 2020년 신설된 전형입니다. 토파보기, 토파보다 샅샅이 훑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EU 자기 추천 전형은 예전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합해서 신설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전체 입학 정원 대비 대략 10% 정도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전 캠퍼스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 4명, 그리고 간호대학에서 간호학과 5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나머지 다른 모든 전공들은 바로 성남 캠퍼스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 캠퍼스 인원들이 아무래도 뭐 절대적으로 많죠. 어쨌든 대전 캠퍼스, 성남 캠퍼스 통합해 가지고 전체 103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더구나 1단계가 5배수다 보니까 전체 515명의 1차 합격자를 상대로 해서 면접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정석평가로 100% 모집하고요. 대개 그러면은 교과 비교과, 학생들 많이 궁금한데 교과 어느 정도 수준이냐, 물론 이제 학과마다 다릅니다만은 2점대 후반에서 평균 등급이 대개 이제 3점대 많고 4점대도 있습니다. 일부 학과 5점대도 있어요. 그래서 폭이 넓다. 그럼 교과가 폭이 넓다라는 그 얘기는 뭐죠? 비교과 활동에 의해서 충분히 정성평가로 1단계를 여러분들이 누를 수 있다. 너무 교과에만 민감해하지 말아라. 2단계에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면접고사 30.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5배수 면접 대상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수능 체저가 없다는 것이 편합니다. EU 자기 추천 제출 서류는 생기부랑 자소서를 기준으로 하고, 생기부 자소서와 관련된 서류 준비 부분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별도의 영상으로 하고, 오늘은 면접고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EU 자기추천 을지대 학종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면접평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오노 목걸이를 줍니다. 이와 같이 갑오노가 들어가 있는 목걸이가 나오고, 이것을 여러분이 착용하고 입장을 해야 됩니다. A01, 01에 그와 같은 갑오노 수험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바로 EU 자기추천전형은 서류기반 일반 면접 플러스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된다. 서류기반 일반 면접에 대한 내용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블라인드 면접 기본을 지켜줘야지 되겠습니다. 네, 절대 자기 신분 드러내는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EU 자추 면접 부분 것은 무엇을 보느냐? 일단은 면접위원 3명이 여러분 1명 기준으로 10분 내외 진행된다. 자소서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했었을 때 이 전형 요소도 참고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EU 자추 면접평가는 서류 기반 일반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이 서류의 내용은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추 면접에서 보는 것은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인성, 자세 및 태도, 이 네 가지에 해당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지원자 학생이 자신의 지원한 전공과 적성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잠재력이죠.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자세 및 태도, 이 부분 겁니다. 인성, 자세 및 태도 부분 것은 이거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서 평가할 수 없었던 항목을 면접에서 평가하는 거고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부분은 이미 서류에서 평가했던 것을 확인하는 면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행 순서입니다. 5배수 면접을 선발을 하고, 면접 진행은 면접 대기실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갑오노 목걸이를 배부한다. 면접고사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교복 착용하지 말고 사복을 입고 가야 되겠습니다. 굳이 교복 착용한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가운을 입고서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점서부터 깔끔한 사복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접 시 개인정보 언급 불가,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사실이죠.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순서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꿀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냐. 첫 번째 꿀팁 원입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서가 매우 중요한 면접 자료다.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일반 면접이다.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대본이 아닌 즉 문장 단위로 해서 애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애웠다는 인상만 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뒤엉켰을 때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답변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 키워드 중심으로 즉 항목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정리해두고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갖다가 얘기해봐라 라고 할 때도 어떤 학생들 막 애워서 가는 부분인데 그럴 필요가 없이 두 가지로 준비하면 돼요. 이러면 논리형으로 내가 준비를 했다 아니면은 스토리텔링 과정형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논리형으로 준비한 경우에는 깔끔하게 네 내가 의지대학교 자기 추천 전형 무슨 무슨 학과 지원한 동기는 다음에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어떻다는 이유. 둘째, 어떻다는 이유. 그리고 첫째의 둘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뭘 하겠다. 마지막으로 결론.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 두 가지 이유로 의지대 무슨 무슨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키워드만. 내가 무엇을 두 개 근거로 들겠다. 그리고 부연 설명은 뭘 하겠다. 이와 같은 요소만 가지고서 준비하면 충분하다. 과정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 있죠? 예, 과정형으로 준비하는 학생은 맨 처음에 지원 계기, 구체적인 계기 얘기해주고 그 계기를 발전시켜서 나의 진로를 확정하고 진로를 확정하기 때문에 전공 탐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전공을 향한 자기의 노력 얘기해주고 그 중에 왜 의지되냐 이 부분 것을 설명해주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준비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기 얘기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라? 키워드 중심으로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정리해둬라. 자, 두 번째입니다. 실전처럼 연습하기입니다. 을지대는 1차에 발표하고 실제 면접고사가 불과 3일밖에 진행이 안 됩니다. 13일 수요일 수능 직전에 발표하고 요거는 2020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다음 하루 준비하고 토요일날 면접 갑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또 실전은 또한 연습처럼 그렇게 하고 반드시 자신의 면접 태도를 볼 수 있도록 영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학원의 모의 면접 과정을 도움을 받고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어느 정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출 문제들입니다. 우리 학생은 어떠한 요양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어르신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한 점은 무엇인가요? 자소서 내용 또는 생기부 내용의 온라인 테드 강연을 통해 진로를 결정한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로 네, 진로 탐색을 계속했다는 생활기록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거기서 테드의 강연 내용 무엇이든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빅데이터 관련되는 자율동아리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원리,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은 무엇인가? 알게 된 원리와 지식 얘기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배우고 느낀 점 같이 얘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은 기출 부분 것의 예시 문항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학교 생활 중 의미 있는 리더십 혹은 팔로우십의 자세를 보여준 활동은 무엇이 있었으며 이런 경우는 약간 개방형 질문이에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그 학생분의 자소서 내용을 찍어서 질문하는 거고 이와 같은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본인에게 의미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학교 생활 중에 비교과 활동 중에 또 리더십 관련되는 또는 팔로우십 관련되는 활동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점을 반드시 어떻게 미리 실전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기출문제 사례를 참고로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 참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냈던 자소서랑 여러분이 냈던 생기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출문제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에 해당하는 물어보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500명의 수험생이면 500명에 해당하는 질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소개서,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철저한 모의 면접 연습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을지대는 발전하는 대학이고 2021년도에 의정부 캠퍼스를 개원하는 발전하고 혁신적인 그러한 대학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지대 합격을 원한다고 했었을 때 단순하게 면접을 기출문제 살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의 면접을 꼭 해서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고 세팅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면접, 입장서부터 퇴장
과정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내고 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처럼 연습해주고 그리고 면접장 가서는 편하게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합격의 영광을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을지대 EU 자기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팟 논술 면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